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남성 기자 두 명이 한국 기자협회가 주관한 해외 출장 행사에서 국내의 다른 언론사 여성 기자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JTBC와 한국 기자협회는 경위 파악 등에 관련해서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JTBC 소속의 남성 기자 두 A씨는 지난 12일 한국 기자협회와 몽골 기자협회의 교차 취재 일환으로 몽골 현지에서 진행한 기자 포럼 행사에 참석한 이후에 만찬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만찬이 끝나고 난 뒤에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에게 이렇게 불미스러운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자, 피해자는 이 성추행이 시작되자 바로 호텔 로비로 도망을 쳤고, 이날 JTBC 소속의 또 다른 기자, 이 B 기자도 또 다른 여성 기자에 대해서 그렇게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자협회가 몽골 기자협회와 교류 행사 차원에서 이번에는 한국에서 기자 4명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행사를 한 겁니다. 자, 그 행사를 하고 난 뒤에 만찬을 했는데, 그 만찬을 하고 난 뒤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겁니다. 자, 이 현지에 갔던 몽골 기자협회 측이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어.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그 다음날 같은 승합차를 타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자, 이 한국 기자협회 관계자는 몽골 현지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 기자협회가 이뭐 협회 차원에서 세미나를 하거나 또는 이 취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이 기자협회 차원에서 이제 취재비를 또는 비행기 요금 같은 걸 지원해주고 이 행사를 하게 되는데 아마 그런 행사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는 몽골에서 한국에 오기도 하고 이번에는 한국의 기자들이 몽골에 가서 거기 현지에서 뭐이 자연 관련된 이런 행사를 하고 난 뒤에 뭔가 이 교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행사가 마치고 난 뒤에 이렇게 불미스러운 성추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피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끝나고 난 뒤에 미디어 오늘과의 통화에서, 자, 그런 사람이 언론사에서 일하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JTBC 사내뿐만 아니라 기자협회 차원의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징계 차원이 아니라 이 성추행은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해자가 이 고소 고발을 할 경우에 뭐 당사자가 있으니까 고소할 경우죠. 고소할 경우에 이 형사 처벌도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JTBC는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관계자는 당사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에 경위 파악 등의 징계 절차에 돌입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한국 기자협회는 오늘 오후에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지에 협회 관계자를 보내지 않았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음을 뒤늦게 알았다. 자, 이와 관련해서 파견 인원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점에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견 인원이라고 한 것은 이제 한국 기자협회에서 몽골에 파견을 보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기자협회가 따라가서 일정을 관리하고 또이 인원에 대한 이동을 통제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국 기자협회는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우선 해당 기자들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조치를 했고, 경위를 지금 파악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추가로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한국 기자협회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정확한 진상을 파악한 후에 자격 징계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에 우리 기자가 가서 그쪽 상대가 있는 행사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우리 기자들에게지만 이렇게 추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물론 거기도 이 언론에 보도됐을 가능성이 매우 있고 지금 국내에서 언론이 이렇게 보도되기 때문에 해외 언론에도 보도됐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기자들은 더더욱 남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뭐 견제하고 이런 측면에서 더더욱 자기 행동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JTBC 기자, 그 현장에 갔을 때는 JTBC 기자 두 사람, 그리고 다른 언론사 여기자 두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많지가 않고 또 타사 기자들이 있고 하니까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휩쓸린 것 아니었을까 이렇게 봐지는데, 자 JTBC는 과거에도 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손석희도 그런 사건이 비슷하게 있었고, 그래서 더욱더 행동 거지 조심을 해야 되는데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이 하는 사건이 터지고 나면은 과거에 누가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과거에 JTBC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점에 태블릿 PC 보도로 촉발됐던, 그야말로 언론들이 일제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비판 기사가 쏟아졌던 바로 그 이른바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태블릿 PC에는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문서를 수정할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JTBC에서 보도하기를, 자, 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일의 그 유명한 드레스덴 연설에 대해서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그 연설을 직접 최서원 씨가 수정했다고 이렇게 보도함에 따라서 일제히 언론들이, 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 밑에서 노는구나, 이렇게 해서 비판 기사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JTBC가 이번에 밖에 나서 큰 사고를 쳤다는 점에서 국내 언론계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기자가 사고를 쳤을 때 JTBC는 어떤 보도를 했을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